오늘의 리뷰는 바로 모델로이드 풀파워 그리드맨. 일본에서는 현재 극장판까지 공개가 된 그리드맨 시리즈의 풀파워 그리드맨입니다. 일단 모델로이드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뜻깊기도 하네요. 이전에 다이나제논도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23년 1월 달에 첫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행가로 7,900엔이고요. 11월 달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제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패키지 일러스트도 굉장히 화려하게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면을 보면은 마치 설계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각각의 메카와 그리드맨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카이피터까지, 버스터 모델 스카이피터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뒤에는 공식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 안에 있는 메카의 개수, 그리고 파츠의 볼륨만 생각하면은 박스가 좀 많이 두꺼워졌더라고요, 이전에 비해서. 그만큼 뭔가 완성됐을 때 볼륨감도 좀 느껴질 수 있겠죠?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오늘 리뷰도 베스트아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기본 이 풀파워 그리드맨의 구성품 뿐만 아니라 합체 보조 파츠들까지 있어요. 지금 왼쪽에 모여 있는 것들이 그런 건데, 그것 덕분에 합체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밸런스가 좋다는 거, 이런 것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풀파워 그리드맨의 컬러가 굉장히 다채롭다 보니까 스티커가 아니면은 그걸 구현하기가 힘들긴 하죠. 그래서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넣어준 편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메카들의 내부 컬러라든가 뭐 이렇게 포인트 되는 부분들 다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핵심 구성품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 다른 부속품들이 어떤 게 있나 좀 살펴봅시다. 먼저 맥스 그리드맨용 합체 보조 파츠입니다. 양 팔과 등에 아예 고정 파츠로 활용을 해서 거대한 팔을 고정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고요. 버스터 그리드맨용 합체 보조 파츠입니다. 흉부의 조인트를 증설해서 아예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맨용 손들입니다. 교체 손들. 기본은 주먹손이긴 한데 나머지는 다 편손이거든요. 먼저 손날, 이렇게 쫙 편 손날 형태의 손이 한 세트. 그리고 멋들어지게 쫙 펴고 있는 요 액션용 편손이 또 한 세트. 그리고 그리드맨 캘리버를 들기 위한 이제 조인트가 달린 무장용 손이 또 한 세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파츠들은 먼저 풀파워 그리드맨으로 합체하기 위한 그리드맨용 외골격입니다. 잘 보면은 그리드맨 특유의 디테일, 몸통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팔이나 다리 쪽에는 아예 추가 관절, 튼튼한 관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 이 풀파워 그리드맨으로 합체 시에는 그냥 그리드맨, 이 본체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코어가 굉장히 작아요. 그걸 보완하기 위한 외골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몸통이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로도 팔다리를 떼어내고 몸통 자체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아예 이거를 펼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펼쳐주면은 안쪽에 그리드맨의 몸통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용하는 거는 이따가 합체할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물론 합체는 이 본체만 가지고도 할 순 있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선택식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비중이 큰 요 거대한 파츠들은 파워드 제논용 합체 파츠입니다. 먼저 파워드 제논용 허벅지인데 무릎 관절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고관절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예 이제 버스터 볼의 드릴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붉은 색깔 라인은 여기는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드 제논용 다리 커버입니다. 이 배틀 트랙토 맥스의 그 씌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체를 굉장히 볼륨업 시켜주는 그런 파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곳곳에 포인트 되는 컬러들은 이제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뒤꿈치 부분이나 앞꿈치가 옆으로 꺾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액션 취할 때 접지 않은데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파워드 제논용 헤드 및 등입니다. 이 버스터 볼의 하단부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아예 이 파워드 제논 전용 헤드가 여기 끼워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눈은 도색 파츠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머리에 이제 컬러들은 스티커, 작은 부분들이지만 또 스티커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네요. 뒤쪽에 그리드맨이 쓰는 이 투구 같은 부분이잖아요. 이쪽은 컬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풀파워 그리드맨용 무장손과 편손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핵심 메카들 그리고 그리드맨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리드맨 살펴보도록 합시다. 애니메이션에서 봤었던 그 그리드맨 조형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비록 사이즈가 작은 형태다 보니까 컬러 자체가 전부 다 구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핵심되는 컬러들은 구현이 됨으로써 딱 봐도 그리드맨 확실하구나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디테일도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대로. 그보다 앞서서 발매된 이제 그리드나이트랑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일단 머리 조형 자체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얼마나 달라지려나? 소체는 똑같은 거 쓰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실제로 이 몸통 쪽은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벅지 안쪽에 있는 조인트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파츠의 분할이나 이런 것도 이제 컬러만 빼고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깨 조형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리드나이트 어깨 조형이 좀 더 뾰족하고 컸구나. 요건 좀 몰랐어요. 그냥 머리만 다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왼팔도 액셉터 때문에 이제 그리드맨 쪽은 조인트가 들어간 형태로 파츠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 제논의 코어인 다이나 솔저와도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이즈가 다이나 솔저 쪽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머리 반개 정도 거의? 근데 문득 이렇게 보니까 다이나 솔저가 되게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머리 자체는 도색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이마에 금색이라든가 초록색이라든가 눈까지도 다 도색 파츠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얼굴 조형이 잘생겼습니다. 역시 그 특유의 턱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지만 다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 외 부분은 흉부에는 스티커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그 외 복부는 파츠 분할인데다가 목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테일 자체는 제대로 들어가 있어서 먹선만 살짝 넣어도 약간 그 입체감 같은 건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조형이 참 이쁘다. 특히나 이런 등 부분 이런 데 있죠? 이게 그리드 나이트 때는 아무래도 진한 보라색이어가지고 확실히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게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다리가 진짜 쭉쭉 뻗은 느낌이어서 작지만 되게 프로포션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바닥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작은데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형태의 조형이라는 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가동은 그리드나이트랑 똑같아서 목은 볼관절이고요. 돌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볼관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볼관절 자체로 그냥 앞뒤로 들고 살짝씩 이렇게 상하도 가동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공간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줘야 앞으로 굽힐 수 있다는 거. 단일 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허리는 이 흉부 쪽에서 회전부가 살짝 있는 그 정도. 나이트랑 동일하고요. 고관절, 볼관절 쓰는 거, 앞으로 드는 거, 옆으로 드는 거라든가. 무릎은 단일 관절에 완벽하게 굽혀지는, 크게 가동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고, 발목 자체는 서 있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로 가동을 하는데,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뻗어준다거나 굽히거나 이거는 좀 약해요. 그리고 뭐 허벅지 가동까지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도. 그리고 무릎 꿇기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물론 작지만 특유의 액션 포즈 다 가능합니다. 그리드 빔! 그 외에도 발차기 액션이라든가 시원시원하게 뻗는 액션들 가능합니다. 다음은 무장이기도 한 그리드맨 칼리버! 특유의 디자인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디테일도 꽤나 만족스러운 형태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이거는 그리드맨일 때 사용을 하는 조인트고요. 합체를 하고 나면은 그냥 손 자체로 잡게 되는 형태였어요.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고 클리어 그린 파츠를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리어 그린 내부에는 또 초록 색깔 스티커를 써요. 그래서 컬러링 확실하게 이렇게 양옆으로 전부 다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 도끼 부분 있죠?
디테일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스티커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양옆 전부 다 스티커가 쓰입니다. 그리고 펼쳐보면 이제 흉부가 되는 부분이죠. 이쪽도 내부에는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안쪽에는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앙부에도 클리어 그린과 이 초록 색깔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 자체는 샤프하게 잘 빠졌고요. 아주 이쁩니다. 그리드맨의 무장손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그리드맨 칼리버를 손에 쥐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땅에 대놨으니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건데 액션 포즈를 취하려면은 스탠드를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확 쏠리니까요. 전격 대참검 그리드맨 칼리버! 그 포즈 용자검법 1초식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각도만 좀 주기만 해도 요 구도가 가능해요. 거기다가 베이스를 활용을 하면은 안정적인 포징이 가능하다. 요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검의 각도 있죠. 손잡이가 회전을 해요. 이 기믹상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손잡이를 돌려 쥐어야 되는 게 또 이제 있다 보니까 요거까지 활용을 해서 각도만 쥐어주면은 딱 요게 가능하다. 에이 구도. 에이 이건 못 참죠 이거는. 아 멋있다. 다음은 배틀 트랙토 맥스. 합체 시에 팔을 담당하는 메카이기도 하죠. 기본적인 디테일들이나 이런 특유의 굴곡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서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작은 부위들도 이렇게 분할 파츠로 되어 있다던가 보기가 좋았어요. 앞부분에는 이제 풀파워 그리드맨의 손 부분, 주먹 손이 예,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약간씩의 스티커, 작은 부분들 스티커 좀 쓰고 이런 특유의 컬러, 붉은 색깔 라인이나 이런 것도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전부 다 내부에 원래 디테일은 있고 그 위에 추가로 스티커를 활용을 하는 형태예요. 거기다가 좀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스티커의 이 재단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딱 붙였는데 공간에 아주 딱딱 들어맞고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거기에 바퀴들도 보면은 검은 색깔 파츠로 전부 다 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였고요. 그 외에는 이제 무장 부분은 메탈릭 컬러로 해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보면은 이제 특유의 이제 합체했을 때 사용할 투구 부분이 있는데 수납도 아주 튼튼하게 잘 됐어요. 물론 뒤에서 보거나 아래쪽에서 보더라도 디테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래쪽에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캐논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들어준다거나 옆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좀 잡아줄 수도 있다라는 게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그리드맨이 쓰는 이 투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래쪽에 그래도 바이저 부분 있죠? 여기 클리어 그린 파츠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투구 부분도 잘 보면은 예, 바이저 부분은 클리어 그린 파츠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은색 부분도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입니다. 이런 무늬 들어간 부분이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역시나 재단 상태도 깔끔해가지고 딱 공간에 딱 맞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둘을 합체시켜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이 합체용 조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요게 이제 보조 파츠가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파츠가 하나 같지만 알고 보면은 파츠가 총 3개입니다. 양옆 팔에 고정될 파츠와 그걸 튼튼하게 고정시켜줄 파츠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그리드맨의 팔 아래쪽을 떼어내줍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어깨 부분을 쫙 펴주세요. 그 다음 양옆에 이렇게 이제 팔 예, 조인트를 확장시켜주는 파츠가 들어가고 등 부분에 요거를 튼튼하게 고정시켜줄 파츠가 들어갑니다. 등 조인트랑 동일하게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다음은 배틀 트랙토 맥스를 가지고 와서 뒤쪽에 헬멧 부분 떼어내주고요. 좌우로 갈라줍니다. 요 가운데에 있는 이 조인트들 덕분에 튼튼하게 또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 군데나 조인트가 있다 보니까 튼튼해요. 여기서 어깨 앞쪽을 펼쳐주면은 이 안에다가 이 팔을 수납해 놓을 수 있어요. 수납 형태도 요 그리드맨이 합체하듯이 요렇게 해서 닫아줍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캐논 부분을 이렇게 위로 펼쳐주면은 준비 끝! 이 상태에서 양팔 그대로 달아주기만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투구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밀어넣듯이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만 잘 맞추면 서기는 서거든요. 그렇지만 무겁다 보니까 베이스를 활용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강력 합체 초인 맥스 그리드맨! 아 역시 어깨와 팔이 거대해지니까 이 파워해 보이는 것, 힘 있어 보이는 거는 뭐 두말할 거 없는 것 같네요.
팔 자체 가동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앞뒤로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요 안쪽에 커버가 움직이면서 이제 팔 수납해 놓은 거죠. 여기가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동을 하면서 팔을 굉장히 크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았고요. 팔도 물론 회전을 하지만 팔꿈치가 그냥 겉에서 보기엔 단일 관절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별로잖아요. 가동이 90도가 안 되네 이럴 수 있는데 아래쪽에 관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90도 이상으로 굽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등 커버도 가동을 하고요. 크게 가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손등 커버를 펼치면 주먹 회전도 이제 편하게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먹을 날리려는 구도까지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박력. 아, 참고로 합체를 풀 때 이 상태에서 아까 수납한 것처럼 그대로 팔을 꺼내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빠질 수 있거든요. 이거를 팔이 그대로 들면 아래쪽에 노출이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터 볼을! 드릴이지만 빔을 쏘는 드릴에서 빔을 쏘는 그런 메카기도 했습니다. 나름 또 궤도 디테일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드릴 부분은 요 이제 붉은 색깔 라인 부분이 여기가 도색 파츠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뒤에 보면은 요 회색 부분이 있어요. 위아래로 회색이 다 들어가거든요. 요 안쪽까지. 여기는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오렌지 컬러로 요 캐노피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별다른 스티커가 안 들어가요. 내부가 노란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끼 실버로 내부를 칠해준 상태입니다. 빛반사 좀 더 멋있게 하려고요. 그리고 특유의 디테일들과 함께 정중앙에 붉은 색깔 부분도 보이고요. 아, 붉은색은 스티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까지도 작은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잘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뭔가 반타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프레임을 통해서 뒤쪽으로 궤도까지 이어지죠. 이 옆에 보면은 이제 커버도 파츠 분할되어 있고 궤도 디테일이 참 좋아요. 아주 멋진 디테일. 여기 뒤까지 전부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그리드맨의 투구가 수납이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식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빼주면 뺄 수 있고요. 보면은 요 앞부분의 회색, 그리고 클리어 블루, 그리고 이 위에는 회색, 여기가 도색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쓰는 거는 작은 부분들, 요 작은 회색 부분이나 뒤쪽 회색이나 요 라인이나 요 중앙에 있는 노란색 정도? 네. 그리고 풀파워로 합체했을 때 사용할 뿔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뺄 때는 앞부분을 손톱으로 살짝 눌러주면은 뒤가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걸고 빼면 됩니다. 그리고 버스터 보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드릴이 펼쳐져서 빔을 쏜다는 거잖아요. 안쪽에 보면은 파란색은 스티커입니다. 아까 스티커 보신 분들은 파란색의 면적이 굉장히 넓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여기 들어가요. 여기가 개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 외에 디테일들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데 빔을 발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여기 조형도 이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티커를 사용하는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미사일도 사용을 하는데 붉은 색깔 커버 펼쳐주면 짜잔!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죠. 여기에 노란색 점들이 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요. 다음은 그리드맨과 합체를 해봐야겠죠. 여기도 합체용 보조 파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흉부의 조인트를 크게 키워주는 건데 그리드맨의 흉부 이 빨간 색깔 부분을 교체를 해줄 거예요. 일단은 버스터 보루부터 만져보도록 합시다. 이 밑을 보고 헬멧을 먼저 빼준 뒤에 이 궤도를 좌우로 살짝만 벌려줍니다. 이 이상 벌어지는 게 일단은 약간 이제 파츠가 걸려서 이 이상은 안 되고 살짝 조인트만 빼는 정도. 그대로 궤도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드릴 부분을 뒤쪽으로 쭉 돌려서 최대한 뒤로 밀어주고요. 아래쪽에 볼관절 부분을 살짝 움직여준 뒤에 드릴을 갈라서 이렇게 앞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축 부분은 살짝 바깥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연결된 드릴도 잘 보면 안쪽에 이렇게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동하거나 좀 간섭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드맨을 가져와서 가운데 흉부 가운데 빨간 색깔 파츠를 빼줍니다. 그 다음 합체용 조인트로 파츠 교체를 한 다음에 이 떼어낸 빨간 색깔 파츠 있죠? 이거 버스터 볼을 안쪽에 수납할 수 있어요. 요 노란 색깔 부분에 작은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수납해주세요. 이렇게 수납해도 합체에는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그대로 조인트에 맞게 흉부를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빨간 색깔 커버가 바깥쪽을 가게 하고 이렇게 좀 프레임의 위치를 좀 조절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위치 조절하고요. 이거 신축도 됩니다. 중앙에 있는 프레임을 요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조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헬멧인데 이 윗부분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공간이 좀 확보가 되고 살짝 뒤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밀어넣어주면서 살짝 요 뒤통수부터 이렇게 앞으로 밀어넣으면서 투구를 씌워주면 됩니다. 무장합체 조인! 버스터 그리드맨! 완성됐습니다. 버스터 그리드맨! 물론 이 상태에서도 액션 포즈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이게 전체적으로 펼치고 뭐 이런 거 뭐 각도 다 좋은데 그리드맨이 뭔가 소체가 작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장에 이제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약간 살포시 그냥 이렇게 그냥 갖다 대는 정도 요런 느낌. 여기서 앞에서 볼 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도 뭐 멋있으니까. 자, 다음은 가장 사이즈가 큰 스카이 비터. 개인적으로도 좋아합니다. 시크한 느낌이 아주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파란색의 외형이 특징이기도 하고 빨간 색깔 포인트들이나 이런 이제 회색깔 라인 같은 거 여기는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요. 대신에 주익의 회색은 여기는 보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수 부분의 회색도 역시나 보색 처리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쪽도 클리어 오렌지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마스크 부분은 여기는 메탈릭 실버로 컬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클리어 파츠와 함께 그 외에 디테일들도 꽤나 좋은 편이고 기본적인 컬러링이나 이런 것도 사출색도 꽤나 잘 나와서 잘 어울린다. 예,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 뒤쪽에 추진장치 부분이 이제 파워드 제논의 손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름 주먹 디테일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바닥면을 보면은 빨간 색깔 포인트 조금 보이기도 하고 역시나 디테일들도 꽤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앞쪽에 기수 부분 아래쪽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래에 들어가는 전용 베이스 없이는 스카이비터 단독 전시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스카이비터 자체가 이 스탠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보면은 이 스탠드에 들어가는 조인트를 활용을 해서 기수가 고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탠드에 있는 이 조인트를 통해서 좌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만 따로 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스탠드 없이는 이 스카이비터 단독 전시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스탠드를 무조건 써야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리드맨과의 합체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당연하지만 합체 시에는 이 스탠드가 필요가 없으니까 분리를 전부 다 해주고요. 먼저 헬멧이 될 기수를 분리를 해주고 안쪽에 보면은 등에다가 고정할 조인트가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어요. 이 조인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세워줍니다. 다리 결합은 먼저 무릎 외장을 들어 올린 다음에 위로 허벅지를 슬라이드해서 올려줍니다. 이대로 이제 허벅지 뒤쪽에 이렇게 커버가 열리면서 결합부가 드러납니다. 안쪽에 보면은 깊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발이 들어갈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포시 올려주고 그리고 종아리 핀을 통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핀 잘 보면서 허벅지 다시 닫아준 다음에 그리고 허벅지 다시 넣어주고 이 고정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준비해놨던 요 조인트들을 이렇게 이 골반과 등에다가 각각 연결을 해주면 준비 끝! 그리고 헬멧은 이 윗부분, 요 캐노피를 최대한 들어 올려놓고요. 이대로 머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캐노피를 공간에 맞게 살포시만 닫아주면 됩니다. 원래 살짝 벌어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등이 전부 다 가려졌는데 스탠드 어디다 끼우냐? 요 스카이비터의 이 원래 결합되어 있을 때 아까 전용 스탠드 사용하던 부분 있죠? 여기에 끼우면 됩니다. 대공합체 조인 스카이 그리드맨 완성! 개인적으로는 개별합체 중에는 스카이 그리드맨을 가장 좋아합니다. 샤프하고 날렵함이 아주 보기가 좋아서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 액션을 하려면 조금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다리의 사이즈에 비해서 고관절 조인트는 작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무게에 견디는 게 조금 벅차요. 아예 못 견디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좀 자유로운 편은 아닌 그런 느낌?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각도를 주는 거 정도라 그러면은 잘 버텨줍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의 힘을 하나로 합칠 때다! 풀파워 그리드맨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리드맨에 아까 봤었던 이 외골격을 쓰는 방식도 있지만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개별 합체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해주면 됩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중간중간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리드맨을 버스터볼이랑 배틀 트랙토맥스 합체 조인트를 끼워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미리 해놓으면 좋은 게 이 스카이비터의 헬멧을 먼저 빼놓고요. 이 기수 부분에 수납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기수 윗부분에 검은 색깔의 조인트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다가 스카이비터의 헬멧을 여기다가 수납을 해주고 배틀 트랙토맥스에서 헬멧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원래 이제 스카이비터의 헬멧이 있던 자리에다가 수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던 조인트는 이 허리에 끼우던 거 말고 등에 끼우던 조인트만 하나 이렇게 꺼내주고 준비. 그리고 다리는 아까 허벅지 연장한 상태 있죠? 무릎 들고 연장하고 그리고 커버 열고 그리고 접혀있는 발도 펴주고 날개도 이렇게 밑으로 접은 다음 슬라이드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리도 준비가 끝났어요. 다리 먼저 끼우도록 합시다. 양 다리를 전부 다 끼워주고 가만히 세워놓고 그 다음 미리 준비해놓은 이 백팩 하나 가지고 와서 먼저 등에다가 끼우고 요 이제 날개를 접어서 스커트처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전개된 버스터 보루를 가지고 와서 잘 간섭 없게 잘 맞춰가지고 흉부에다가 끼워줍니다. 그 다음 프레임을 세워서 요 백팩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파츠들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다 보니까 프레임 이렇게 안으로 밀어넣는 건 안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팔을 가지고 와서 각각 끼워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섭이 심해요. 이 뒤쪽에 궤도 부분이 팔 두께랑 잘 안 맞아서 살짝 밑으로 내려주어야 팔이 좀 들어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헬멧을 가지고 와서 헬멧 씌워주고 칼리버에서 파츠를 빼다가 흉부에다가 달아주면 되죠. 칼리버를 손에 끼워줄 때는 손잡이를 빼고 그 손잡이를 무장용 손에 먼저 끼우고 다시 결합하면 됩니다. 자, 완성! 초합체 초인! 풀파워 그리드맨! 단지 지금 코어를 그리드맨 본체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이제 개별 합체 때도 그랬지만 하체 가동이나 이게 자유롭진 않아요. 애초에 합체 자체가 굉장히 오밀조밀 가운데 굉장히 몰려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제 액션 취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프로포션도 왠지 모르게 뭔가 짜리몽땅해 보이는 묘하게 그래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은 합체 전용 파츠를 사용하면 어떨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드맨을 이 외골격을 사용한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팔은 아까 합체하느라 미리 빼놨고 이제 다리도 빼줄 거예요. 다리도 빼줍니다. 아래쪽으로. 그리고 머리도 빼줄 겁니다. 머리는 외부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고관절을 뒤로 이렇게 90도 정도 들어줍니다. 뒤쪽으로. 그리고 외골격을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고 고정 핀이 있어서 이 안쪽에 밀어넣고 등과 골반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안에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이러고 위에를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골격이 완성이 됐으면 이렇게 머리도 위에다가 끼워줍니다. 듬직하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면은 고관절이 이미 골격에 다 있어요. 허벅지 회전부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스카이비터를 결합해 줄 거예요. 이대로 뒤에서부터 슬라이드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헬멧 끼워놓은 백팩! 아까는 등 조인트만 펼쳤는데 이번에는 이제 골반 쪽 조인트도 둘 다 쓸 거예요. 그래서 등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결합했으면 앞쪽으로 이렇게 감싸주고요. 참고로 이 날개 부분 있죠? 이거 안쪽에 살짝씩 가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동시킨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주면은 완전히 밀착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면은 버스터 볼도 약간 바뀌어요. 이 궤도가 달려있던 프레임 중간 부분 여기를 빼줄 겁니다. 그 다음에 펼쳐져 있던 프레임도 안쪽으로 좌우 전부 다 조여준 상태로 수평으로 딱 만들어주고요. 이대로 이 골격의 옆구리 좌우에 보면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앞부분을 맞춰줄 겁니다. 흉부 조인트도 동일하게 같이 끼울 거예요. 그 다음 연결된 부분 뒤쪽을 보면은 세로로 되어 있는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이 궤도를 끼워줄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리드맨의 다리를 떼어냈었잖아요. 이 다리 이렇게 무릎을 굽혀주고요. 90도 정도 굽혀주고 안 보이게 이 사이에다가 이 등에 보면 조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양옆으로 여기다가 다리를 끼워줍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싶을 수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안 보여요. 덩치가 크니까 완전히 가려져요. 이렇게 하면은 몸통은 안에 이미 수납이 됐고 팔은 요 배틀트랙토맥스 안에 있고 다리는 등 뒤에다 수납을 하는 상태죠. 그리드맨 자체에서 잉여 파츠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양팔을 끼워주고 헬멧을 씌워주고 가슴까지 끼우면 초합체 초인 불파워 그리드맨 완성! 아까보다 프로포션도 훨씬 안정적이고요. 관절도 훨씬 튼튼하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균형 잡힌 그런 느낌으로 변모합니다. 방금과는 확실히 다르죠. 아까는 이제 상체나 이런 골반이나 이런 데가 되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느낌이었다면은 상체가 커지면서 코어가 커지면서 어마어마한 프로포션으로 변모합니다. 이건 진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더 진짜 벌크업한 느낌도 굉장히 강해지고요. 액션도 되게 편해져요. 일단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것도 한몫하지만 이 볼륨감이 정말 이건 진짜 대단하다.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그 메카스마에서 처음 나왔던 DX 풀파워 그리드맨도 만져본 입장에서는 진짜 합체했을 때 프로포션이나 이런 다루기가 쉬워지니까 되게 편해요. 이게 합체했을 때 안정도가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원래 되게 흔들흔들한 그런 거였다면은 두 말할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사이즈도 아까 그리드맨과 같은 사이즈의 그리드 나이트랑 비교를 해보면은 배 이상 커졌어요. 배 이상 거의 2.5배? 그리고 포즈 잡을 때 이렇게 형태를 만들 때 팁을 드리면은 요 드릴 부분은 요렇게 아까 연장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활용을 해서 뒤쪽으로 넘겨주면은 이 뿔에 걸리는 것도 없고 특별히 머리 파츠에 걸리는 것도 없이 좀 편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을 살짝 올려주면은 팔을 옆으로 드는데도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아까는 버스터 보러의 앞부분과 스카이비터의 날개가 되게 좁은 공간에 막 비집고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프로포션이 확실히 맞아요. 라인이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날개를 살짝만 조절을 해주면은 라인이 딱 맞아요. 딱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가동 팁! 발목입니다. 발목이 처음에는 딱 이렇게 펼치고 나면 이 느낌인데 이 상태에서도 움직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가동이 좀 비좁잖아요, 공간이. 이거 발목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게 쑥 하고 빠져서 가동하기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접지 않은데 이거 활용하면은 좀 훨씬 수월한 포즈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가동 조금만 더 보면은 일단 머리 부분 어느 정도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돌리는 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 고개도 조금씩 돌아가기도 하고 들고 숙이는 건 좀 되는데 드는 건 좀 벅찰지도.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듯이 드릴 조작을 좀 해주면은 팔을 옆으로 드는 거 약간 걸리기는 하지만 간섭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살짝 조절을 해주면서 하면은 팔을 많이 들어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들 때는 뒤에 있는 궤도를 좀 조작을 해줘야 팔을 앞으로 들기가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고관절도 보면은 옆으로 들 때 관절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크게 드는 것도 크게 드는 거지만 처지는 거 없이 들어주고요. 그리고 날개 조작을 조금 해주면은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꽤나 수월하게 들어지죠. 그리고 무릎은 단일 관절로 90도 정도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아까 봤듯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공간이 좀 비좁아서 좀 불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발목을 연장시켜서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발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꿈치 가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즈 취할 때 써먹으면 좋겠죠, 또. 그래서 굉장히 정직하고 투박한 느낌이긴 하지만 무릎 꿇기가 됩니다. 요건 좀 놀랐어요. 이게 되네? 이런 느낌? 그래서 스탠드 활용해서 공중 액션! 이런 포즈를 보게 될 줄이야. 상상도 안 하던 합체 구조상 이렇게 이렇게 다리 벌리고 막 이런 액션 힘들 거야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요 골격 하나로 어마어마한 이런 액션이 합체했을 때가 정말 정말 멋집니다. 뭔가 계속 만지면서 느끼는 건데요. 합체 상태에서라면은 한동안 좀 가지고 놀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역시 풀파워 그리드맨 멋있어 하면서 가지고 놀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번쩍 든 액션도 무리 없이 해줄 수 있으니까 공중 액션 스탠드에 올려서 마음껏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어시스트 웨폰들끼리 합체하는 파워드 제논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배틀 트랙토 맥스 헬멧은 떼어내주고 요 팔은 좌우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팔 커버를 열어서 안쪽에 있는 그리드맨의 팔을 수납했던 이 파츠를 떼어낼 거예요. 대신에 합체 보조 파츠를 이 안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아주죠. 역시 합체 보조 파츠인 다리 커버를 아예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에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그런 모습의 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본 모습, 안쪽에서 본 모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스카이비터인데 일단 기수 떼어낸 다음에 안쪽에서는 이 아래쪽 조인트만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로 준비하고요. 바깥쪽에다가 위에 보면 사각 조인트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배틀 트랙토 맥스에 있었던 헬멧을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좌우 분리해서 날개는 수납해주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검은 색깔 조인트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이거를 세워줄 거예요. 여기가 어깨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손입니다. 잘 보면은 무장을 쥘 구멍도 있고요. 엄지손가락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각진 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음은 버스터볼을 일단 안쪽에 수납돼 있던 이 헬멧은 필요가 없고요. 드릴도 잘 이렇게 돌려서 빼보면 축이 나옵니다. 요거 안쪽은 거대한 볼관절이거든요. 거대한 볼관절. 여기를 고관절로 쓰는 거죠. 이 상태로 뒤집어준 뒤에 합체 전용 파츠, 이 버스터볼의 등짝 및 전용 헤드, 이걸 가지고 와서 안쪽에 사각 조인트 여기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앞쪽에 흉부에도 같이 내부로 슬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잘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 다음 이 등 부분에다가 아까 스카이비터의 기수 부분을 끼워주고요. 끼웠으면은 하체 먼저 끼우죠. 다리 양옆으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양팔 좌우로 끼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칼리버 같은 경우는 뽑아서 뒤집어서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를 펼치고 이러면 도끼가 되죠. 파워드 X. 그리고 손잡이 이때 회전을 90도 정도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대로 끼워줄게요. 완성! 파워드 제논! 하지만 우리가 알던 그 그냥 이대로 가만 서 있기만 하는 파워드 제논이 아니다. 비록 팔꿈치는 없지만 손목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손목이 연장되기 때문에 여기가 발목이었잖아요. 그리고 고관절, 아까 볼관절이 있기 때문에 좌우로 약간씩 벌려줄 수도 있고 앞뒤 가동도 되는데 이 드릴 부분에 고관절이 있어서 앞으로 쭉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무려 무릎도 생겼죠? 무릎도 완벽하게 굽혀져요. 어마어마 니킥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굉장한 가동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무릎 꿇기가 가능한 파워드 제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상상 아예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드는 액션까지 원작에도 나오지 않는 애니에도 나오지 않는 액션이 가능하다. 어마어마한 가동 덕분에 스탠드까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 한번 만들어줘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데로이드 풀파워 그리드맨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만질 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합체만 하더라도 소체로도 할 수 있고 외골격 써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파워드 제논도 할 수 있고 그 상태로 뭐 개별 합체들도 있다 보니까 할 게 되게 많아요. 매뉴얼도 진짜 이게 매뉴얼이 몇 페이지까지 있었지? 거의 그냥 소책자 느낌이거든요. 페이지만 38페이지까지 있어요. 페이지 숫자만. 엄청 할 게 많아요. 이 중에 합체가 절반 이상이에요. 합체 설명이. 그 정도로 할 게 많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볼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